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데일리 TV 뉴스 전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서울 압구정, 여의도, 목동, 성수동 등지를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으면서 정부의 재건축 규제 완화를 제시하는 빅딜 카드를 꺼내들어 정부의 대응이 주목됩니다. 오 시장은 어제 오후 긴급 브리핑을 열고 재건축 재개발 단지가 밀집한 압구정 아파트 지구와 여의도 아파트 지구 및 인근 단지, 목동 택지개발 사업지구, 성수 전략정비구역을 향후 1년간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은 것은 이들 지역이 최근 비정상적인 거래가 포착되고 호가가 급등하는 등 불안 조짐을 보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 시장은 이와 함께 정부의 안전진단 등 규제를 완화해 민간 사업이 진행되게 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정부는 일단 민간 재건축 규제 완화가 시장에 미치는 파급력이 워낙 커 조심스러운 태도를 보이고 있지만 정부도 역시 신규 주택 공급을 확대하겠다는 기조를 보이고 있어 향후 서울시의 제안을 받아들일지가 주목됩니다. 박정호 SK텔레콤 사장 겸 SK하이닉스 부회장이 어제 아마존과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협력 가능성에 대해 당연히 있다고 답했습니다. 박 대표는 어제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개막한 월드 IT쇼 현장에서 기자들로부터 SK텔레콤의 OTT인 웨이브와 글로벌 OTT와의 협력 구도에 대한 질문을 받고 이같이 답했습니다. 이에 앞서 SK텔레콤이 지난해 11월 아마존과 이커머스 사업에서 손을 잡은 것을 계기로 웨이브와 아마존 프라임과의 제휴 가능성은 꾸준하게 제기된 상황이었습니다. 박 대표는 기본적으로 OTT의 의무는 스케일을 만들어주고 K-콘텐츠가 해외로 나아갈 건강한 플랫폼을 만들어주는 것이라며 아마존 프라임과 애플 TV 등 미국 OTT와의 협력 가능성을 밝혔습니다. 다만 디즈니 플러스에 대해서는 디즈니가 웨이브를 경쟁자로 정의했기 때문에 협력은 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국콜마는 오늘 자회사 HK이노엔의 주식 93만 4,579주를 약 500억 원에 추가 취득한다고 어제 공시했습니다. 주식 취득 후 한국콜마의 HK이노엔 지분율은 52.7%가 됩니다. 한국콜마는 지분 취득 배경에 대해 자회사 채무 상환을 통한 재무구조 개선 목적이라고 밝혔습니다. 제약업체인 HK이노엔은 올해 코스피 상장을 추진하고 있어 하반기 IPO 대여로 꼽히고 있습니다. 신영증권이 연결기준 연간 영업이익이 2,576억 원으로 전년 대비 1,493.3% 증가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어제 공시했습니다. 매출액은 2조 8,688억 원, 당기순이익은 1,950억 원으로 각각 11.7%, 859.1% 늘었습니다. 신영증권은 3월 결산법인으로 이번 실적은 작년 4월부터 올해 3월까지의 결과입니다. 신영증권은 실적 개선의 배경으로 위탁매매와 금융상품의 판매 호조, 투자은행 부문 수수료 수익 증가, 운용 수익 증가 등을 꼽았습니다. 지금까지 굿모닝이었습니다. 이어서 간추린 소식 전해드립니다.